예.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장님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근데 헬기가 예수 왔어요. 욕할 거예요. 예, 헬기가 거기 왔어요. 많이 헬기 와도 예수 욕할 그래서 거예요. 밧줄을 내려주고 튜브를 내려줬어요. 아, 저분 이거 존나 붙잡고 시끄러워. 올라오세요. 이거 붙잡으세요. 근데 아, 절로 가라고 안 잡는다고. 아, 그럼 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구조해야 되는데 아, 딴 사람이나 구조하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딴 사람을 구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왜나안 구해줬냐고. 아, 그때 헬기를 보내주지 않았냐고. 밧줄을 내려주지 않았냐고. 네가 안 잡았지 않았냐고. 그죠? 근데 핑계 댈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갔을 때 내가 왜 지옥이에요? 나 지옥 아니에요. 아, 넌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예요.